8번은 틀려도 되는 거야. 왜? 선생님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별표처럼 했으니까. 자, 근데 이게 왜 별표냐? 일단은 지금 앞에 있는 7번 문제보다 보다 더 트리키합니다. 보다 더. 그래서 아마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된다면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소위 그 난이도, 그 뭐야,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8번은. 일단은 기본적인 접근 방식대로 한번 가보죠. 주어져 있는 문장에 키워드를 두 개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보니까 When soldering two pieces of metal together or creating a spliced wire joint. 여기까지 봤어요. 일단 어휘에서 밀리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 솔더라고 하는 거, 이 솔더가 무슨 뜻이죠? 이거 모르면은 이제 힘들어지는데요. 솔더, 이게 납땜하는 거예요. 솔더링은. 그래서 일단은 챙겨주시고, 그 납땜할 때뭐 어떤 그 철을, 그 금속을 두 가지를 함께 납땜을 하거나 creating a spliced wire joint. 자, spliced. 그 그러니까 spliced는 이거는 뭐냐, 그 붙이다 이런 거거든요. 붙이다. 그러니까 이어진 그 와이어 조인트니까, 이건 뭐 철사, 전선 이러면 되겠네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접합점을 만들 때 one must work smoothly and carefully.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일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해석은 힘들게 했어요. 어떤 핵심 키워드 때문에 이게 조금 챌린징하게 느껴질 수는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주어가 원이라서 이걸 주어라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주어 부의 키워드 잡으라면서요. 잡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반인 주어니까 이걸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뭘 잡으면 되냐? 일단은 얘는 부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납땜이라는 그런 개념 나왔고, 솔더링. 그리고 이거 잘 모르면은, 그냥 읽으세요. Two pieces of metal together. 결국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 이게 솔더링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 통보를 챙겨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Creating a spliced wire joint.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개념이. 얘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moothly and carefully. 이게 두 번째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길게 잡아도 됩니까? 아이디어 개념 단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길긴 하지만 이게 하나예요. 결론, 두 개를 하나로 합쳐지는 개념, 그리고 부드럽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개념 하나. 그게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예쁘게. 이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색깔 바꿔드려야지. 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가면서 이제 여부를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The first thing to do is to get an iron with a range of 15 to 30 watts and heat it up on a safe surface. 자, 일단 safe surface.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그 잡혀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Smoothly and carefully. 연결되죠? 세이프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은 그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 그 get an iron 이 부분으로 지금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가 지금 하나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왜두 가지 피스 메탈을 투게더 하는 거니까 당연히 iron 준비가 되겠죠. 과정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스텝이잖아요. 이 메탈을 두 개를 하나로 만들 스텝이기 때문에 first, next,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조 자체는. 근데 이게 지금 메인이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고. 다음에 그 B번은 어떻게 됩니까? Once the iron is thoroughly heated, the tip of the iron should be covered in melted sold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아이언이 완전히 철저하게 뭐가 되면 달구어지면 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두 개가 하나로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언의 끝머리가 should be covered in melted sold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게 지금 녹아진 끝부분이 녹은 냅담으로 납땜으로 어떻게 덮여져야 한다. 자, 납땜으로 덮여져야 된다는 거. 그 개념이 지금 뭐냐면 이거죠. Smoothly and carefully죠. Covered in melted solder가 두 가지 내용 둘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챙겨지죠? 자, 다음에 그러면은 C는 어떻게 됩니까? The next thing you should know is that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electronic components should never be fused together by soldering. electronic components가 갑자기 나왔네요. electronic이 뭐죠? 전자부품들이 절대 fused together 어떻게 합쳐져서는 안 된다. 뭐 함으로써? soldering 함으로써. 결국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C는 지금 애매한 상황.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C 부분은. 그죠? 그러면은 D는 들어가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with tip coated. 어떻게? 끝부분이 이렇게 코팅이 돼서, 자, 끝부분이 코팅됐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smooth and carefully. 요거랑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The iron is ready to fasten together the pieces of metal.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철이, 합쳐질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잡았던 두 가지 개념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고, C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So, C가 정답이 되어야겠네요. 클리어?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제가 설명드렸던 스킬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풀어봤더니 답이 깔끔하게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해설 있잖아요. 한글 보고서 이 놀이 한번 해보세요. 한글 보고. 오케이.